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고 또 권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12명의 제자를 선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보다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음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제자들 중에는 분명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가룟 유다는 분명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세상의 꾀에 빠져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만난 은혜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길은 끊임없이 경주를 해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갖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17절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있고 18절을 보면 병고침을 바라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옛쓸 진정한 제자를 선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무리가 있는 평지에 내려가십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십니다. 특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거짓 선지자와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는, 다시 말해 진정한 제자는 지금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릴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따돌림을 받고 또 욕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때가 되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이고 또 그날이 되면 기뻐하고 뛰노는 하늘의 큰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렇게 지금 내 삶이 비천하고 또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낙망하고 넘어지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부유하고 넉넉해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 분명히 화가 임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부어주실 복을 사모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출하신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음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내가 결정해야 할 중요하고 또 급한 일들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하는 일부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복된 일임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